이종목 쿠팡 주인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는 시장의 어떤 변화, 이게 체질 개선으로 성급하게 또 얘기할 건 아니겠죠? 그렇죠.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켜봐야 되는 거죠. 네.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간략히 말씀하시면서 네. 좀 뒤를 돌아보고 챙겨야 될 종목 좀 알려주시죠.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한시름 났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건 뭐냐면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미국이 약하고 중국이 약하고 그리고 또 유럽이 약해서 우리나라까지 약했다면 아마 받아들이셨을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. 많을 것 같은데 네. 이번 한 주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지루하고 지쳤던 부분은 우리나라 단일 기업,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IT에 이 매도 레포트가 좀 나타나면서 좋지 그렇죠. 않았기 네.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투신의 등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네. 오늘 매수했다 그래서 내일도 매수한다 그러한 보장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의 공백을 기관 그리고 그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이 그렇죠. 받아줬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또 선방을 그렇죠. 해줬어요. 자,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보면 우리가 국방 주의 좀 해볼까요? 네, 일단 오늘 같은 상승세, 뭐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는 좀 강한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기 마련인데요. 그렇죠. 일단 그 조정의 폭이 오늘 굉장히 컸던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뭐 XS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. 네. 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제 조정이 나왔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처럼 시장의 급반등, 반등세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XS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%, 15% 조정이 아니고요. 하한가 마감을 오늘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3일 조짐 보이더니 오늘 그냥 제대로 네. 보여줬네요. 일단 네. 뭐 XS바이오를 포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코로나19 그 이후에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백신이나 치료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때이지 진단키트가 예전만큼의 이제 잘 팔릴 가능성 뭐 수량으로 본다면 더 잘 팔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네. 그러한 모든 호재성 부분이 이미 지난 3분기, 4분기 뭐 늦게라면 올해 1분기에 다 녹아들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저도 어제 이제 TV로 보다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영국의 이 프리미어 리그라고 이제 축구가 네. 시즌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무관중이었거든요. 유럽도 여전히 코로나 델타 변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관중을 다 경기장 안에 받아줬더라고요. 네, 네.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진단 키트보다는 결국 이제 시장도 백신의 접종률 증가 그리고 그렇죠. 치료제 이쪽에 더 관심 있게 네. 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.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. 그리고 오늘 XS바이오가 하한가 가는 이후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에 진단 키트 기술력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하한가를 갈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오늘 XS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,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. 그래서 하한가가 나온 거거든요. 분명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하한가 가는 일은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네, 좀 말씀드릴 네.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투기적인 이 테마성으로 묶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 부진이라는 뉴스에도 지금 하한가가 나온 상황. 그렇기에 뭐 오늘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 관련해서의 뷰는 비중 축소를 계속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XS바이오처럼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지금 오늘 이렇게 하한까지 빠진 것은 투기적 자금이 유입된 것이 그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그렇죠. 본다는 네. 것으로 좀 분석하셨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또 이 밖에 어떤 종목이 또 우리가 뒤를 좀 들어볼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LG생활건강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섹터 안에
안에 포함돼 있던 종목이에요. 네.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 면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자 수가 감소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화장품 관련 매출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지는 않았었습니다. 일단 보유하고 있었던 위생사업부, 이제 위생사업부에서 손 세정제라든지 비닐장갑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작년 3분기, 4분기에는 그다지 주가가 밀리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네.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죠. 코로나19 완화 기대감, 그로 인해서 관광객 수, 뭐 관광 다시 진행할 거다. 그러나 결국 또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엑세스바이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화장품, 뭐 코로나19 관련주이긴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LG생활건강은 조금은 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그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근거는 네. 네, 일단은 뭐 당연히 실적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지금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고가 라인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 혹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. 사실 이제 관광객들의 수는 감소했지만 면세점을 이용하는 이 이용객 수는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예전에는 딸공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명이 와서 물건을 네. 다 사갔다면 이제는 한두 분이 오신다 그래요. 한두 분이 그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대표로 와서 그렇죠. 대량으로 사서 지금 가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광객 수는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이 면세라든지 화장품 수요에는 크게 지금 감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저는 가격적으로도 현재 주가의 위치적으로도 다른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 당연히 지금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. 네. 지금 시장은 전기차가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, 반도체가 언제 반등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 LG생활건강은 뚜렷한 뭐 매수 주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면은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G생활건강 주의할 필요 없는 종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